대한민국 정치를 맛깔나게 풀어드린다고 자부하는 정치일학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정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관련해서 곳곳에서 여풍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곳곳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일학 팩트체크. 대선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소폭 하락세임을 또 알 수가 있었는데 아주경제 의뢰로 인지코리아에서 조사한 대선 선호도 결과를 보면 이재명 45.4%, 윤석열 45.2%로 이재명 후보가 0.2%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아주 초박빙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지코리아는 무선 RDD 100% ARS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ARS인데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 막판 추세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초결집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기에 다급한 윤석열은 신의 악수인 걸 알면서도 딱히 할 게 없으니 안철수와 단일화를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 밀리는 그림이 이제 그려지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이라고 해도 이제는 단일화 말고는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된 것이겠죠. 인지코리아는 대선 선호도 조사 말고도 비토하는 후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재명 44.3%, 윤석열 48.3%로 거의 4%포인트 차이로 윤석열이 더욱 비호감이다, 거부가 든다, 뽑지 않겠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조사가 ARS라는 점에서 전환 면접 방식이었다면 더욱더 차이가 났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는데요. 안철수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에 대한 비토가 높았습니다. 42.9%가 윤석열은 절대 안 돼. 자,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이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결과로 보입니다. 이 말을 돌려서 말해보자면 안철수 지지층은 윤석열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호감도가 더 높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MBS 마지막 대선 선호도 조사 결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레인 퍼블릭 케이스텍 리서치, 코리안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40%, 윤석열 40% 동률이 나왔습니다. 딱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후보의 개인기가 아닌 누가 더 절박한지, 남은 6일 각 후보 지지자들의 밭갈이가 승부를 판가름할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지지자들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나서지 못한 사람들 모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원팀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을 전하며 두 번째 이야기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여풍이 불었습니다. 국민의당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또 속았다. 항의 댓글 8,000개, 국민의당 게시판도 한때 멈춰 한겨레 기사입니다. 부제를 보면 2022년 대선 안철수 후보 사퇴의 지지자들 항의 빗발쳐, 이번만은 안주할 줄 알았어, 지지철에 탈당 문이 이어져, 재외국민 투표 뒤 사퇴 제한, 안철수법 재정청원도. 부제를 읽어보니 기사 내용이 어떤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기사를 풀어보겠습니다. 안철수가 단일화에 합의하자 국민의당 게시판과 유튜브 채널에서 당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당 게시판은 접속이 불가능한 만큼 수많은 당원들이 접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는 8,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당원들의 글을 보면 이번에는 안주하실 줄 알았는데 국회에서 다짐했던 그 용기가 어디 갔습니까? 이 순간부터 안철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지지를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당원의 글을 보면 정치개혁 다당제라는 안철수 소신에 존경을 담아 지지했는데 오늘 단일화 소식을 듣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탈당 및 후원금 반환을 문의하는 글들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김도환 씨는 실망이 매우 크다라고 했으며 박성진 씨는 그동안 안철수를 지지했지만
후보가 다른 길을 선택했으니 지지자들도 다른 선택을 해도 된다고 본다 라고 탈당하겠다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 재외국민 투표소입니다. 현재 이미 투표를 한 재외국민들이 허탈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투표권 보장을 위해 후보 사퇴 제안하는 일명 안철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이렇게 역풍이 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신의 악수로 한 것입니다. 이 역풍은 하루가 지나면 더 커질 것이고 6일 후 투표일까지 더욱더 커져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로 마무리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